사장님, 이렇게 콩국 두 개만 부탁해요. 사계절 내내 맛있지만 특히나 겨울이 되면 폭발적으로 사랑받는다는 대구 콩국. 추울 때 그 또장 한 그릇 딱 먹잖아요. 아, 그럼 든든하거든요. 잠시 후 시린 속을 달래줄 콩국이 등장합니다. 냄새 근데 희한하다. 여기는 조그만 냄비에 이 겨울을 잘라서 다 주시네. 어? 고소한 콩물과 그 속에 든 밀가루 튀김이 가볍지만 든든한 한 끼가 돼준다는데요. 때문에 중국에선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많이 먹는답니다. 이거 그렇다면 이곳의 콩국은 어떤 맛일까요? 일단 맛의 파라를 책임지는 콩물이 중요하겠죠? 외마디 감탄사에 담긴 진짜의 맛. 100% 콩이에요. 국산 콩이에요, 이거. 이번엔 콩물을 잔뜩 먹으면 튀김에 집중해 봅니다. 이 겨도 있고 쫀득쫀득한 것도 있네. 이. 식감이 다른 두 종류의 튀김을 섞어둔 것이 특징. 찹쌀이네. 이건 찹쌀도 넣어주는구나. 이거 겨. 아브라기 이게 진짜 잘 튀겨야 되거든요. 죄송한데 그 저기 아브라기 그거 하나 따로 팔아요? 예. 그거 하나만 그냥 주시겠습니까? 콩국의 하이라이트 유타오. 밀가루 반죽을 발효시켜 기름에 튀긴 중국식 빵인데요. 보통은 콩국에 잘라져 나오지만 통째로 시켜보는 필 셰프. 이거 진짜 잘 튀겼어. 조금만 딱 빠져요. 그리고 이게 들고 이거 하나 먹고 이렇게 먹거든요. 응? 이게 중국식. 이게 오리지널이구나. 이 기공을 보세요. 이거 완전히 확 불에 푹 녹였잖아요. 그냥 먹은 사람도 있지만 딱 넣고 이렇게 지금 넣어서 먹으면 이 안에 두유가 싹 국물이 다 들어가잖아요. 그 맛은 진짜. 튀김이 마치 스펀지처럼 콩물을 빨아들이면 고소함은 두 배가 됩니다. 이렇게 먹는 거죠. 나 다 해본다 진짜 오늘. 늘 마음 한구석에 담아뒀던 그리운 맛, 그 추억의 힘이 대단하네요. 이거 하나 먹고 세 그릇 마셨어요. 이야. 세 그릇 콩국 하나 먹었다 진짜. 오, 이거 대화. 먹고 싶다. 진짜 잘 튀겼어. 수중도 잘 시켰고. 이게 있음으로써 콩국이 살아난다고 할 수가 그렇죠. 있고. 그렇죠. 콩국은 정말 제대로 됐지만은 이게 있음으로써 콩국이 받쳐주는 거야. 안녕하세요. 그러나 아니 촬영은 또 다른 얘기죠. 우리 찍을 거 없어요. 뭘 보여드릴 게 없는데요. 나무에서 아저씨요. 이분이 만드십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. 아이고, 뭐냐고 또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? 아, 콩국 먹으러 왔습니다. 아이고, 예. 30년 전통이라기엔 조금 젊어 보이는 달인. 그런데 뭐다 쓰고 안 쓰고 따라서 한 5년 차이 난다고 그러고. 전조가 뭐냐면 그게 한 40년 전에 20년 전에 와야 되지. 뭐든 소문난 집에 가야 돼요. 물으면 안 돼요. 내가 뭐 봐야 돼요.